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류군 진해원 역금. 소월에서 박준까지 우울한 시인과 유쾌한 검사가 고른 우리나라 극강의 서정시.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류군 시인, 마침내 숙제를 마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래의 희망이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 되면 나라에서 월급 주는 줄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서럽고 슬플 때 제게는 언제나 시가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때 언제나 시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인문학 천재, 시 읽는 검사 진혜원님과 함께 우리나라 극강의 서정시선을 엮었습니다. 동네 술꾼 류군의 감성과 유쾌한 천재 진해온 검사의 지성이 고른 81편의 서정시, 소월에서 박준까지 우리나라 100년 동안의 현대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서정시만을 삼았습니다. 시가 어려워서, 시가 너무 멀어서 안 읽었다는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시인을 꿈꾸는 가슴에도 권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딱 이 한 권의 시 선집만은 꼭 읽기를 권합니다. 자랑스럽고 빛나는 시인들의 음성을 한데 모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모르는 시는 없다. 다만 잊고 사는 시가 있을 뿐. 당신이 지금 외롭고 고단한 것은 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서문. 진해온 검사,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겸허한 오징어는 왜 강렬하냐는 질문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부드러운 오징어입니다. 서정시 읽는 오징어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류군 시인님께서 아름다운 서정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문학 박사이기도 하셔서 시어와 문장 구조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지혜를 섭렵하신 시인님과 함께 작업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이었습니다. 출판 초딩일 뿐만 아니라 출판 맹꽁이라 첫 출판물의 국내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시집의 주인공이신 류군님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다는 것 또한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소설, 시, 음악, 미술 등 예술 장르 모두 작가와 애호가의 본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에 소개된 서정시와 저항시를 접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촉촉한 이슬이 맺히고 세상을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생겨나고 아울러 불의에는 강렬히 저항하는 들불 같은 마음이 계속 타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추가, 선집에 실린 시 중, 오징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게요? 진해웅 검사.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